한국에서 온 캘리그래퍼 강병인입니다. 그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글씨를 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제품의 로고, 타입 또는 뭐 드라마, 영화 타이틀 그리고 뭐 북 타이틀 이렇게까지 그 책이나 제품, 뭐 영화, 드라마 가진 성격을 글씨에 담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전통 서예, 순수 서예적인 어떤 또 작품을 통해서 한글 글꼴의 어떤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좀 알리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. 한글은 우리,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삶과 소리,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연과, 그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들을 담아낸 문자이거든요. 그래서, 결국은 이제 그 문자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어떤 삶을 기록하거나 또는 그 어떤 정보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글은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제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세종께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면서 우리 민족에게 맞는, 그러니까 소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간, 환경 이런 것까지 고려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,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, 이어가는 그런 문자인데요. 그러나 그 속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게 하는 또는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는 한국인의 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양, 예를 들면 중국, 일본, 베트남 여러 지역까지 이 어떤 철학이 그 공유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. 단순히 어떤 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이 늘 퍼질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종께서 이 문자를 만들 때 글을 모르는 일반인들까지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 영역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공감을 줄 수 있는 또는 그 서로 소통하고 쉽게 소통하고 쉽게 어떤 사랑을 나누거나 정을 나누거나 친구가 될 수 있는 문자가 또 한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공유의 문자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 한글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. 다시 말하면 초성과 종성, 중성. 중성은 사람이거든요. 우리 인간인데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. 다시 말하면 뭐 새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리고 땅 밑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생물과 인간이,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고 굉장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담겨진 문자여서요. 다시 말하면 이제 한글을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땅과 자연을 이렇게 아우르는 문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중성을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음을 잘 부릴 때 한글은 더 어떤 가치가 생겨나거든요. 근데 다시 말하면 또 그 안에 또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어서 음과 양, 밝음과 어두움, 그리고 그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변화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,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이 모음에 있거든요.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아감에 있어서 일단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 자음을 어떻게 부릴 건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보면 굉장히 한글은 그 소리 문자를 넘어서 다시 말 표음성 표 문자를 넘어서 표의 문자에 더 가까운,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 이 모든 형상들을
저기 그러니까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. 한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만 조금 설명해. 그 얘기 하나 더 하십니다. 한글은 이제 이 모음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초성과 종성, 다시 말하면 하늘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땅 밑에 있는 존재들, 생물들을 서로 어우러지게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음을 잘 부리면 그 어떤 문자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삶과 소리, 형태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한글을 그 다룸에 있어서 그러니까 초성, 종성, 중성을 중심으로 문자를 바라보고 해석하면 훨씬 더 좋은 문자가 나올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음과 양, 밝음과 어둠이 있는데 이 소다라는 글씨 하나만 봐도 이 그 소산하는 이 그 모음의 길이를 값을 통해서 이 뭔가가 이렇게 뛰어오르거나 소산하거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또 소다에서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다자에서 가로막이 길어지면 이게 ing 계속되는 지속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길이의 변화, 세로 길이의 변화, 가로의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솟다, 계속된다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부리냐. 그런데 모음을 잘 부리면 한글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. 네, 굉장히 저는 그 말에 대한 동의하고요. 네. 그렇게 해석해 줘서 고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한글은 이제 그 소리를 형태화, 다시는 상행화 한 것이 원리이거든요.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다 리듬감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이 한글은 적극적으로 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참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그 비영어권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네. 그 말을 좀 더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또는 사람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세계 문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국의 문자는 그 문자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고 그 민족의 어떤 삶과 어떤 그 소리를 시각화한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는 영어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각국은 각국대로의 문자에 자기 나라 사람들의 어떤 영혼이 더 스며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비영어권 말보다는 세계 문자라는 용어를 써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어로 써서 무조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자를 잘 사용함으로써 다른 문자와 서로 이어지고 커넥트되고 소통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네. 요 플라워, 요 뷰티풀.